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와우네 리상무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이 선별해 오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말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 이행으로 네. 시끌시끌합니다.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제약바이오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블루엠텍도 그렇고요. 어제 오전장에는 재료소멸로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하나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밑구르기가 네. 길게 달리면서 정말 강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제약바이오주 특히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네, 뭐 상당한 인기. 를 끌고 있고 뭐 예견됐던 인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반드시 한 종목 이상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현재 위고비가 상륙했던 곳마다 다 품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국내에서도 지금 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를 좀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조금 몰려있는 경향도 좀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 힘이 없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쏠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는 이런 트렌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디냐면 이제 골드만삭스와 이제 IQVIA라는 회사의 자료인데 이 IQVIA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임상실험을 가장 많이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임상실험 하는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고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들어오는 임상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봤을 때 가장 많은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에 대한 부분이 임상실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꾸준한 트렌드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암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것이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건데 제약바이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 이제 2020년도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었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던 회사는 지금까지도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가는 3배에서 뭐 6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위고비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상당히 어렵죠,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업들은 여기에 따른 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수급은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조금 키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이 안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이슈가 좀 되거든요. 이제 고령화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항암 그리고 이제 비만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시장에서 뭐 이런 뭐랄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또 강세를 보인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조금 이런 시선을 좀 달리해가지고 물질 관련된 부분을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위고비에 대한 들어가는 물질이 바로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그 세마글루타이드의 장점은 주 1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사제로도 쓰지만 경구제, 그 입으로 먹는 약으로도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물질을 현재 국내에서도 연구개발하고 있는 군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 뭐 인벤티지랩, 동국제약 이런 업체들이 이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리라글루타이드라는 것은 이제 삭센다, 삭센다가 리라글루타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라클루타이드는 다만 이제 매일 주 1회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주사제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리라클루타이드는 이제 대봉LS가 이 리라클루타이드를 현재 인도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성분이 많이 나오는 이슈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제 에코노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HK노엔과 연관된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팬더민, 이건 이제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스 리스타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던 물질이 바로 오르리스타트입니다. 올리스타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날트렉손, 뭐 부프로피온 이런 물질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라이 릴리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젯바운드, 거기에 대한 물질이 이제 터제파타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물질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좀 찾아보신다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억을 좀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과연 대표적인 관련주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벤티지 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9월 달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9월 23일경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양행과 함께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성분 자체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지금 위고비에 대한 물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신고가 움직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종목으로 HK이노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K이노엔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컨디션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숙취해소제로 유명했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수액제, 우리가 또 유명한 기업이 또 이 HK이노엔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에크노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중국 업체와에 대한 제휴 관계를 맺음으로써 연구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성분만큼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에크노글루타이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HK이노엔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성분이 이렇게 다양한지는 오늘 처음 안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성분에 따라서 관련주 기업들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만 치료제 하면 저희의 원픽 종목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죠. 오늘의 수익률 탑5에서 대봉LS 오늘 네. AS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 따르면 빅토 자펜주 성분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죠. AS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대봉 LS가 5월 달에 한번 해서 100% 이상 한번 네.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지금 40% 이상 또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월 말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그래도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단기로나마 그래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0월 말까지는 테마 장세라면 11월부터는 또 어떤 장세일까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그렇죠. 실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또 우리가 그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월 결산이거든요. 그러면 10월 달까지가 3분기 마감이 되고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동국제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센틸리안 24라고 해서 화장품 업종에 또다시 한번 진출을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꽤 인기가 크고 세마글루타이드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400원, 손절가는 16,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캐스팅 라이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